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에 있는 덩치 큰 한옥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. 본 한옥은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4칸짜리 한옥입니다. 저는 저 골목에서 들어오면서 촬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말길을 타고 쭉 들어옵니다. 들어오면은 작년에 소개했던 한옥인데요. 아직 팔리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요. 이 본 한옥이 나오면은 바로 저 우회전에서 쭉 들어오면 됩니다. 그 웬만한 큰 차는 다 진입 가능합니다. 즉 말해서 여성 운전자 분들도 편안하게 우리 한옥까지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 한옥으로 들어왔습니다. 자, 들어오자마자 우측편에 다용도 창고, 옛날에 연탄 창고네요. 있고, 그 다음에 야외에 화장실이 있고, 하우스 한동, 경운기. 좌측에는 지금 방풍나무가 식재되어 있고, 도라지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하는 한옥입니다.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. 4칸짜리 한옥입니다. 중간에 대청마루 있고 좌우측에 방이 있고 제일 좌측에 주방이 있습니다. 자, 장독대가 있고요. 중간에 저게 박스가 있는데 요거는 지하수입니다. 지하수. 자, 지하수 박스가 있다. 옆집에는 지금 상수도가 들어왔는데 이 지하수 이거는 나중에 상수도를 인입하고 나서 요거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. 비기 싫다, 그죠? 자, 고추 하우스입니다. 고추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우리 한옥 대지 면적이 119평이고요. 건물 면적은 13평인데요. 실제 사용 면적은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, 이래 보시고, 우리 한옥 건물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강철 기하지붕 구조다,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령은 97년 정도 됩니다. 1926년 건축한 한옥이다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마당부터 해가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텃밭도 잘 익어 나왔대. 자, 장독대가 있고요. 자, 우리 저 한옥 뒤쪽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따, 뒤안도 넓대. 뒤안도 넓어. 이게 폭이 좀 넓어야 돼요. 그래야 습기가 안 차요. 뒤쪽에는 대나무 밭인데 뭐 토사가 무너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요거는 나중에 뒤쪽을 좀 달아냈네. 한옥 뒤쪽으로. 보일러실 같아요. 보일러 지금 연통이 보이는 거 보니까 보일러실 같아요. 좀 이따가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뒤안도 넓다. 자, 뼈대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등치가 한옥 덩치가 상당히 커요. 아이고야, 여기 한 칸이 있잖아요. 뒤쪽으로 한 칸이 더 있어요. 이거 우리 한옥은. 그러니까 이게 4칸 접집이네. 이런 한옥을 4칸 접집이라 합니다. 한 칸이 더 있어요.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옥이 크다는 뜻이거든. 자, 여기에 한 칸, 여기 한 칸, 뒤쪽에 요까지 지금
상칸에 더 있단 말이거든. 요건 또 폭이 좀 좁네. 4칸 접집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. 자, 안에 한번 가볼까요? 자, 여기가 대청마루입니다. 전통 한옥 방식은 아닙니다. 일정 때 지은 한옥이기 때문에 요 마루는 지금 보면은 일본식 마루거든. 이 마루가 여기는 이제 뭐 석가래가 예, 대들바고 다 드러나는데 이게 지금 일본식이거든. 이 한옥이 우리나라 전통 한옥은 둥글둥글한 소나무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건 대표로 좀 깎아냈네. 일본식 한옥하고 우리나라 한옥하고 반반 섞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수리하면은 쓸만하겠다. 뼈대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자, 이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좌측편에 주방입니다. 주방. 주방도 넓어요. 넓기 때문에 싱크대 이런 걸 못 써. 옛날 어르신들 손때가 다 묻어있다.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우풍 때문에 덴조를 대놨는데 이거 다 걷어내야 돼요. 걷어내면은 저 안에 지금 전기선하고 다 보이거든요. 이거 덴조 다 뜯어내야 돼요. 그래야지 한옥 맛이 나지. 자, 요거는 뒷문으로 뒤안으로 오는 들어 나가는 금이죠. 뒤안으로 나가는 문이네, 그죠? 자, 요거는 주방입니다. 주방. 옛날에는 정지락 하겠지. 자, 주방을 봤고요. 그 다음에 할머니가 거처 하시던 안방입니다. 안방. 할머니가 거처 하시던 안방을 봤고요. 여기로도 이제 문이 있네. 자, 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거처 하시던,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 한옥들은, 할아버지가 거처 하시던 방입니다. 요거 한 칸, 요거 두 칸. 이 방이 크다. 야, 이거 옛날 할머니가 사용하시던 재봉틀 같아요. 이건 장식용으로 놔둬야 되겠네. 자, 방을 봤어요. 아이고, 문 닫겠다. 자, 그 다음에 요걸 달아냈네. 요거는 샤워 시설에 보면 되겠습니다. 요 수도하고 다 빼놨네. 샤워 시설이네. 화장실은 나중에 정화장 묻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. 자, 요거는 보일러실이다, 그죠? 자, 보일러실을 봤습니다. 마루는 수리하면은 예쁘겠다. 뼈대가 살아있어. 석가래 대들보 다 살아있어. 나무가 제목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자, 정리하자면 저기 옛날 정지, 부엌, 주방, 안방, 그 다음 저 뒤에 욕실, 샤워실, 그 다음 저쪽에 보일러실이고 여기는 할아버지가 거처하시던 사랑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자, 원래 집이 두 채 있었는데 아래채 한 채는 철거를 했습니다. 하우스가 있던 자리 저쪽인가 이쪽인가 이쪽에 여기 저 집이 한 채 있었겠죠.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를 했는 것 같아요. 대장은 다 살아있더라고요. 쇳똥이 있다. 재비집도 없는데. 자, 문을 닫고. 괜찮다. 뼈대가 살아있대, 살아있어. 예? 그대로 살아있고. 그리고 뒤쪽에는 토사가 뭐 무너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. 수리하면은 이쁘겠다.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은 들립니다.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닙니다. 자,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. 여기 이제 옛날에
어르신께서 사용하시던 지하수인데요. 지금 이웃에 지금 보니까 광역 상수도가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. 그 요거는 철거를 하고 광역 상수도를 인입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보기 싫어요. 그죠? 이거 뭐 떨어가 앞에 여기 이런 게 있으니까 보기 싫잖아. 그 요건 철거를 하고 요건 요거대로 사용하고 도라지 밭도 그대로 사용하고. 자, 이곳에서부터 성주읍내까지 약 10분, 대구성서 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. 주말 세칸 주택으로 급추천 드립니다. 4칸 접집입니다. 한옥입니다. 자,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옥은 골목이 넓어요. 골목이 넓어서 여성 운전자분들도 편안하게 우리 촌집까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좋습니다. 도로가 넓어 좋다. 이 골목이 좁으면은 집이 잘 안 팔려요.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소개하는 한옥은 골목이 넓어요. 차도 슝슝슝 들어온다. 이 동네가 유서가 깊은갑다. 한옥들이 많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에 있는 덩치 큰 한옥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.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, 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.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주말 세컨하우스 한옥으로 추천드립니다. 알았다, 임마.